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킥보드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현장을 취재해보니 견인을 요구하는 신고가 10분 사이에 80건이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소윤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 도심 곳곳에 아무렇게 놓인 전동 킥보드. 버스 정류장은 물론 자전거 전용 도로, 횡단보도까지 제멋대로 세워져 보행자 이동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모두 견인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10분 만에 무단주차 킥보드 견인 신고가 80건 접수됐습니다. 횡단보도 3m 이내 구역은 차는 물론 전동 킥보드도 즉시 견인 대상이지만 이 킥보드는 이렇게 보행자 신호 버튼마저 가리며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보시면 가로수나 이런 데 어두운 밤에 그걸 못 보고 추돌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년 전 서울시가 킥보드 강제 견인 제도를 도입한 뒤 견인된 킥보드는 13만 대로 매일 170여 대가 치워졌습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위에 놓이는 등 보행자 이동에 적잖은 위협이 된다는 것. 혼자 이동할 때는 거의 100% 부딪히게 됩니다. 견인 시 킥보드 업체에 대당 4만 원에서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용자 무단주차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안내를 다 봐야지 빌릴 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대여 반납을 지정 장소에서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